올해 3분기 중 산업 대출금이 전분기 대비 3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3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산업 대출금 잔액은 9월 말 기준 1,875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2조 3천억 원 늘어나며 2분기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예금 은행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완화적 대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회사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이 선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었고 그중에서도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액이 16조 9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